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오랜만에 신차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센터 브라운의 시우드 트림으로 전체 통일된 거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죠? 뭐 저희가 구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아무튼 오늘은 순정 어라운드뷰를 장착해 줄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순정 어라운드뷰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뭐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수준인데 여기 메뉴가 좀 추가되면서 여기 좌측에 어라운드뷰 시야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아방가르드 모델보다 조금 더 고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릴 자체를 순정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방가르드는 싸제 그릴로 써도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큰데 저희가 그래도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게 어느 정도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런 점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전면에는 순정 그릴로만 지금 교체가 가능해서 순정 그릴 모습 교체 전이지만 쭉 남겨드리면서 나중에 장착하고 또 이어붙여 드릴게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도어 트림의 버튼이 열선하고 통풍 시트만 있잖아요. 여기에다 R 버튼만 추가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추가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거의 뭐 완벽할 것 같은데, 가성비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송풍구 앰비언트는 안 하셔도 이렇게 미드레인지 커버나 붐메스터 트위터를 뭐 무빙 트위터를 이렇게 붐메스터 컬러로 바꿔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깔끔하고 뭐 통일감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검은색 느낌이 좀 강하네요.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만 해줘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뷰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이 P 카메라 버튼 뭐좀 활성화되죠? 메뉴들 오른쪽에 많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하나씩 내려가 볼게요. 전면, 어라운드뷰랑 전면, 좌우 보여주고 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뷰랑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여지죠. 뭐 전부 순정이어가지고 이렇게 터치로도 지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빨리빨리 눌러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는 그대로 사용되고요. 전면 카메라랑 사이드미러 하단에 좌우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세개 카메라가 추가가 되고요. 추가되는 카메라는 제가 영상을 쭉 이어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어라운드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